등단한 동기들, 등단한 선배, 또 후배들까지 나오니까 괜히 이제 불안해지고, 지금 한 25년이 지나고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감사에 대한 얘기를 써주셨는데, 보통 이제 감사라는 것은 뭐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고, 무조건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감사가 좀 위험한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험한 감사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런 이유? 또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감사의 이유? 어떤 것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쉽게 감사하면요. 또 쉽게 좌절하고, 쉽게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가 그 쉽게 감사하고 하는 분들의 유형을 보고, 또 제 스스로도 보니까, 그 일단 자기를 좀 비하하면서 하는 감사 있잖아요. 에이, 내 주제에 이거 감지덕지지.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자기를 계속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좋은 감사로 남지를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좀 좋지 않은 감사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A보다 지금 낫잖아. 아, 감사해야지. 이런 거. 근데 이 감사도 오래 못 가는 이유가요.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 감사는 완전 허물어져요. 그리고 힘이 약해, 이 감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사는 조건을 붙이는 감사인데 약간 신앙에서 많이 나온 내가 감사하면 복을 줄 거야. 감사를 해야만 해. 근데 복이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또 반대가 되고 좌절되고 자기 합리화가 자꾸 만들어지는 이런 감사들은 일단 힘이 없고 지속되는 감사가 안 되고 진정한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면 아 내가 이 부분을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 자기 논리가 있을까 생각해요. 자기 논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본인이 자기 논리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글도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축복받은 일인지를 스스로 적어도 근거가 한 세 가지 정도 갖고 있어야 감사가 진심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설명드린 그 세 가지의 감사는 이제 좀 단타성 감사. 빨리 끝나는 감사. 그래서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근거가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예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 잘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감사해. 난 이 사람들 건강하니까 감사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의 근거를 사실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이제 건전한 예시인지 좋은 예시인지 예를 들면은 좀 설명이 좋을 것 같고. 그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높을 때는 괜찮은데 그쵸. 낮을 때는 당연히 감사가 안 나와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거 자체만으로도 있는 그대로만으로도 왜 좋은지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근데 그걸 알려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다른 경험도 해봐야 되고요. 고생도 좀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과 경험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겨서 자기 근거가 생겨야지만 그런 감사 그다음에 그런 요소들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겉노력과 속노력으로 이제 구분해서 노력을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겉노력은 무엇이고 속노력은 무엇인가요? 그 우리 이제 저도 학생 때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작정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물론 불안하니까 책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험도 다가오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보고 있고 또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고 학생은 공부해야만 해. 이런 사회의 통념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기 싫고 힘든 것은 일단 보여주기 식으로 만족감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약간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여서 제가 이제 겉노력이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거에 반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할 때는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맞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장일기 대표님 운영하실 때에도 정말 좋으시니까 이런 힘이 나시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도 샘솟고요. 예, 그렇게 해서 노력이 쌓이고 겉노력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10시간이나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데도 결과가 안 좋아? 이게 원망이 생기고요. 결과에 좌절하기도 해요. 근데 본인을 잘 못 돌아보는 거죠. 네네. 그런데 속노력한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영어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영어 원작이나 원서 잘 못 봐도 저는 괜찮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영어 선생님하고 저의 감정이나 어떤 저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하고만 잘 돼요. 선생님이 아 하면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속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겉노력과 속노력이 들어보니까 이제 겉노력은 어떻게 눈에 보는 결과물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속노력은 그 노력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만족스럽고 맞아요. 그 결과가 좀 더 좋은 거고 그렇죠. 이런 이제 느낌이네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노력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 노력할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책에서 이제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에 노력하는 게 좋다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항상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모르죠. 이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등산의 예를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 20살 때쯤에 우연히 선배들하고 등산을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등산 복도 없고 등산 하도 없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등산복 가게가 이렇게 보이는데 보면서 내가 언제 또 등산을 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등산화 이런 거 사지를 않았는데 근데 제가 계속 등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동네 산도 계속 가고 혼자서 그리고 일요일마다 막 북한산 막 혼자 갔다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 3년 동안 등산화를 안 샀어요. 등산복도 안 사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 샀냐면 어느 날 이제 사람들하고 몇 명이서 관악산을, 그죠. 관악산을 겨울산, 그것도 눈이 막 쌓여가지고 막 거의 무릎까지 온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젊어서 그랬나봐요. 겁도 없이 등산화도 없고 아이젠도 없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바지도 추리닝이 있고 그냥 갔어요. 진짜 너무 다행, 감사하더라고요. 무사히 내려왔어요, 일단. 그리고 그날로 제가 등산화를 드디어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제가 이제 제 스스로를 보니까 이 경험이라는 게 꼭 내가 등산화, 등산복, 그 다음에 어디 정말 지방산 멀리 갈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내가 등산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동네 산을 여러 번 가보면서 내가 정말 등산을 좋아하는가를 스스로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에다 그런 말 썼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만 가지 마시고 근처에서 근처를 좀 어슬렁거려보자, 우리가. 그것이 경험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정식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뭐 자원봉사로 하거나 아니면 작은 주어진 경험들을 한번 해보거나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경험했을 때 내가 얘랑 정말 맞는지 더 가도 되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요. 많은 경험을, 정말 많은 경험을 하지 않고 몇 개 이렇게 해보면 내가 유난히 꼼꼼해지는 일이 있어요. 사람은 모든 일에 다 꼼꼼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도 작가님도 그러시잖아요. 저는 꼼꼼한 건 아닙니다. 근데 좋아하는 일은 꼼꼼해지시지 않으세요? 네. 아, 신경 더 쓰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가 저를 보니까 뭐가 묻었네요. 제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 저도 꼼꼼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거는 꼼꼼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험을 일단 여러 번 목적지까지 가지 마시고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작은 경험들을 늘리시다가
그것들 중에서 유난히 내가 꼼꼼해지는 것을 찾아서 하시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일은 내가 어쨌거나 지속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두 번 해보고 이제 마는 거. 맞아요. 작가님 등산 진짜 좋아하셨네요. 그럼. 그때. 몇 년을? 10년을. 정말 새벽마다 막 혼자 가서. 아, 근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왜 갑자기 안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네.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요. 네. 북한산이랑 멀리 살 때는 그렇게 북한산을 갔는데 네. 제가 지금 집이 북한산 근처거든요. 네. 안 가요. 그게 또 다른 거에 또 이렇게 또 관심이 쏠리니까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빠져서 있더라고요. 아, 제가. 작가님은 글쓰기를 좋아하시나요? 글쓰기요? 네. 글쓰기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쓰기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요. 자기가 해봐서 좋아했던 그 감정. 네. 그게 있어야 그 다음 걸 계속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글쓰기도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할 때는 좀 괴롭기는 한데 자꾸 고치면서 맞아요. 내 생각에 좀 좋아지는 게 내가 보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 이렇게 스스로 만족감이 생기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경험으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게 쌓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늘 행복하진 않아요. 아 당연하죠. 네. 너무 당연하죠. 그 안에 또 하기 싫은 게 있고. 아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네. 내가 지금 제가 지금 편집 일을 하잖아요. 네. 그 편집 일이 굉장히 많은 층위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제가 싫어하는 거 되게 많아요. 거기서 아 요것만 하고 싶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다 해야 되니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등을 해야지만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제 네,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교육비나 뭐 서울대를 가고 싶고 금메달을 따야지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 쉬운데 네. 작가님은 이제 이번 에세이 집에서 어중간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 네, 어떤 네, 얘기인가요? 네. 그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정말 1등, 네. 최상위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는다고 우리는 배워왔죠. 지금도 그렇게 주입을 당하죠. 주입을 양극화 당하죠. 뭐 이런 얘기 예, 맞아요. 양극화.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재미난 실험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무슨 실험이었냐면 네. 되게 좀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셔요. 근데 그분이 눈을 이제 안대로 가리고요. 네. 피아노 다섯대를 놓고 눈을 가리고 쳐가지고 네. 그 피아노의 가격 매겨진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거기 보니까 피아노가 제일 비싼 건 2억 원대. 네. 그리고 제일 싼 게 4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눈을 가리고 딱 피아노를 치시는데요. 네. 제일 비싼 거랑 제일 싼 거는 한마디 치고 맞히시더라고요. 아, 이거 제일 싼 겁니다. 이렇게.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것도. 네. 근데 가운데 2, 3, 4등은 네. 틀렸어요. 잘 못 맞췄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대를 벗고 약간 웃으시면서 에이 아깝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네. 그 순서를 다시 나열하시면서 저는 이 순서대로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네. 제가 피아노가 되어봤어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제가 되어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이렇게 등수가 매겨졌겠구나 그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때로는 가격에 의해서 그쵸. 또 누군가의 그런 피아니스트, 한 피아니스트의 취향, 네. 그죠? 아니면 또 누군가의 경험, 경험이 다들 자기만의 경험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내가 규정 지어졌겠구나. 그리고 나도 나를 그렇게 순서, 등수, 뭐 최고 아닌 거 이런 걸로 계속 제가 저를 재단하고 나누고 저도 타인을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좀 무의미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 돌아봤을 때 그 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글 쓰는 과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그 스무 살 이제 언저리의 사람들이다 보니 네. 다들 등단을 꿈꿨죠. 그쵸. 예, 글로 성공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등단이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얼마나 글 쓸 기회가 많고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고요. 글을 등단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예, 등단이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되게 무거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등단을 해야지. 그리고 저도 이제 등단한 동기들, 등단한 선배, 또 후배들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괜히 이제 불안해지고, 아, 부럽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한 25년이 지나고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등단한 사람 중에 아직까지도 이제 글을 쓰고, 또 이름이 좀 알려진 분들은 더 소수인 거예요. 더 소수. 근데 오히려 그 중간에서 다른 글쓰기로 가시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자기 일을 찾아서 하신 분들이 지금 보니까 훨씬 더 재밌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등단을 했어도 이제 뭐 글에 글 쓸 수 있는 지면이나 그런 곳들이 허락되지 않아서 네. 그거를 못 하시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기에 늦고 그렇게 해서 좀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기회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이나 어떤 좁은 문으로 자꾸 몰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자기가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피아니스트 예로 든 것처럼 그런 규정되어지는 거에 자기 속박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중간한 그 상태에서 경험을 늘리시고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이 세상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글쓰기로 뭔가 먹고 사는 걸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너무 많아요. 등단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쓰기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그 등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만약에 뭐 그 당시에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뭐 고시합격 같은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냥 이제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그쵸. 이제 뭐 누구나 쉽게 글을 쓸 수 있고 대중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고 그렇죠. 뭐 어느 플랫폼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제 인지도나 유명세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예, 예. 이런 세상에서 등단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등단이라는 말씀하셨지만 등단이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등단은 뭐 이를테면은 내가 책한 권 내도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의 등단이 된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신문사나 잡지로 그쵸. 정식으로 등단을 해야 네. 지면이 지어지던 지면으로 이제 받아서 거기에 글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등단의 목을 맨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웹에 그렇죠 인터넷에 글을 쓸 수 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 달라지면 네. 예, 그 문도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잡지나 신문사에 뭐 글을 기고를 하거나 글이 실려면은 뭐 그 신문사 잡지사에서도 이 사람 등단한 사람이야? 이제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아 그렇죠.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